미세먼지 자욱한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안산자락입니다. 저 북한산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설날인데 모처럼 맑은 하늘을 기대했는데 저 정면으로 청와대 본관이 보이네요. 청와대 본관 또한 미세먼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를 더 가속화시킨 것은 저기 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줄고 LNG, 석탄, 발전소 가동률이 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연간 1,800만 톤의 온실가스가 탈원전 정책으로 더 많이 추가로 배출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원전 폐기 정책이나 4대강 보를 열어가지고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모아두었던 물을, 그 아까운 물을 내보내는 정책은 자연 파괴이고 과학에 대한 도전이고 사실에 대한 부인입니다. 문명의 기초는 사실, 과학, 법치입니다. 사실, 과학, 법치를 무시하는 것은 문명 파괴고 더 심해지면 야만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과학, 법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저 청와대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있죠. 3년 남짓 남았는데, 이 국민은 임기가 없고, 내려다보는 이 서울과 대한민국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 없는 대한민국. 설날입니다. 2019년 2월 5일 저녁 5시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안산자락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저 안산은 높이가 290m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틀면은 한강 쪽이죠. 한강. 여의도 쪽이 보여야 하는데, 오늘 미세먼지로 저렇게 부었습니다. 설날인데도 미세먼지가 봐주질 않습니다. 남산도 미세먼지로 잘안 보입니다. 광화문 지역이고요.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하네요. 정면으로는 청와대 쪽이고, 무학재 쪽이고, 저 뒤에 북한산이 보입니다. 이곳은 6.25 때 격전지였습니다. 1950년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 미군과 국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은 바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에서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서 저 있는 쪽으로 진격해 올라오고, 제가 있는 곳에서 북괴군이 진지를 파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게 9월 말이었습니다. 1950년 9월 말. 결국 패퇴한 북괴군은 이 길, 저 무학재를 통해서, 요사이 길을 통해서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이쪽 청와대가 내려 보이는데 여기 숲에 가려져 있구만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진물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기서 피를 흘린 우리 미군 국군 장병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미군 연 180만 명이 참전했고, 5만 4천 명이 전사했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 혈맹이 이룩한 한미동맹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이런 문명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천억 원을 더 주느니 마느니 하는 치사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을 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주한미군을 돈으로 값을 매긴단 말입니까? 5만 4천 명의 피값이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신문로에 있는 저의 사무실 17층에서 내려다본 광화문 일대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자욱해서 남산타워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낀 듯 합니다. 지금 정오입니다. 햇볕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을 피해 국민들에 대한 조치로 끝내고 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 소스인 시진핑의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단은 아니지만 가동을 줄이는 바람에 발생하고 있는 연간 한 1,800만 톤의 온실가스, 그 중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차량 2부제 운행이라든지 공공주차장 폐쇄, 화력발전소 발전률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근성입니다. 가해자한테 입 다물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미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날아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국가 지도부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습니다.